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탱하, 탱하. 심심한 사람들만 들어오기. 할일 없는 사람들만 들어오기. 아닌 사람들은 나가기. 제 터번 어때요? 제 터번 장난 아니죠. 방금 제로는 밥을 먹었어요. 밥을 좀 늦게 먹었답니다. 어우, 무거워. 묵직해졌네. 내려가. 알았어, 내려가. 심심해서 켜봤어요. 심심해서. 진짜 찐으로 심심해서. 저 아침 먹었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집에 있다가 라이브 켜봤어요. 비즈, 맞아. 비즈 재료를 살때 조심해야 돼요. 비즈 재료가 이게, 일단 이것저것 다 사고 싶어서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한 주먹씩 사게 돼. 이거를 잘 거시기 해야 돼요. 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냐고요? 오, 되게 기발하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란 생각 하나도 안 해봤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네요. 오, 이거 뭐, 난 터번인 줄 알았는데.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도 팔찌를 만들었어요. 오늘도 팔찌를 만들었고, 지금 제 옆엔 없는데, 암튼. 아,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오늘 팔찌를 만들다가, 마지막에 마감할 때, 이렇게 땡기다가 툭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다 흘려서 의욕이 그때 순간 팍 치고 올라왔다 팍 내려오는 그런 느낌. 뭔지 아나? 갑자기 의욕이 다 했다 하고 쫙 했는데 쫙 터진 거야. 그럼 갑자기 그냥 롤러코스터가 내리꽂듯이 기분이 훅 떨어져요. 갑자기 모든 게다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진짜 표정도 다 없어지고 진짜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다가 그냥 그대로 끝내버렸어. 거기 오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서
나름 되게 예쁜 컬러 조합이 나와서, 아, 이거 진짜 됐다. 이건 좀 자랑할 만하겠다. 한 조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딱 뺀데, 진짜 승질 뻗쳐가지고 내가. 와. 그래서 그대로 마무리했어요. 그대로 그냥 다 주워서 그냥 다 싸그리 모아놨어. 근데 의욕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 세상. 그 박탈감, 상실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네일 색 추천해달라고요? 아, 나 지금 네일 이건데, 저 너무 바꾸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 손톱을 다시 할 예정인데, 요즘 파란색 좋아요. 요즘이야. 원래 좋아하면서. 파란색. 근데 파란색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파란색 중에서, 좀 약간, 붉은기 없는 파란색. 되게 쿨한 파란색. 그런 거 아니면 약간 하늘색도 전좀 좋고요. 얼굴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고요? 얼굴살이 원래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젖살이 빠진 이후로 얼굴살이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볼살 통통이었는데, 그래서 진짜 굴러간다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얼굴살이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응? 집에서 뭐 하면서 지내냐고요? 비즈 팔찌 만들고, 아직까지는 질리지 않았어. 다행이죠. 비즈 팔찌 쉽게 질리지 않더라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배우고 있는 게좀 있어요. 요즘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림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림도 좀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제로 어디 갔냐고요? 제로 늘 그렇듯이 항상 제 여기 옆에 밑에 지금 납작 엎드려서 누워 있어요. 제가 제로 계정으로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제로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제로라방. 뭔 소리야. 네, 필라테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필라테스를 다녀왔고요. 요즘 오전에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운동하고 왔어요. 비즈 색깔 뭐 이거는 근데 사실 취향이라서 뭐 내가 뭐 추천을 해도 이게 일단 비즈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무광 있고 유광 있고 요즘 이렇게 일단 그렇게 전 나누거든요. 무광과 유광. 근데 그 유광도 좋은데 무광만의 그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빈티지한 뭐 약간 근데 블랙은 어느 색깔에 섞여도 다 너무 예뻐서 블랙 추천합니다. 필터 귀엽다고요? Thank you. 바꿔볼까, 필터? 또 다른 것도 있던데. 민초 좋아하죠. 민초 진짜 좋아하죠. 언니 왜 이렇게 눈이 부었냐고요? 정말? 저눈 부었어요? 난 오늘 내가 붓기 하나도 없다 생각하고 지금 라이브 킨 건데 나름? 나 부었어? 진짜? 오전에 운동도 했는데? 내가 오늘 머리 안 감았냐고? 어떻게 알았지? 안 부었다고? 부었다고 하네. 어딨어? 또 나와. 민초에서 갑자기 눈 부은 걸로 갑자기 간 거야? 자, 내일부터 알바예요. 집순이 탈출 응원해주세요.
내일부터 알바? 좋겠다. 신나겠다. 기대되겠다. 집순이 탈출해서 좋겠다. 진짜. 지금 제가 영혼이 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집순이들 너무 집에 있어서 심심하잖아요. 뭐라도 하고 움직일 수 있고 그게 또 생산적인 알바니까 얼마나 좋아. 화이팅.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언니 눈썹 타투 문신한 거냐고요? 저 제 눈썹이요? 아니에요. 이거 제 눈썹이에요. 타투 안 했어요. 눈썹이랑 이런 데는 이렇게 하니까 없어지네 필터가. 눈썹에 타투하기 좀 무섭지 않아요? 그 눈썹이 박제된다고 생각해봐. 아, 나는 별로 원치 않아요. 제로도 알바 글쎄요 해봤으려나? 제로가 뭔가 수익을 창출해낼 만한 일을 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그걸 알바라 해야 되나? LA 다녀오는 알바를 했어요. 네. 양배추탱. 오, 너 진짜 찐으로 나 오늘 아침에 양배추 먹었는데. 와 신기하다. 이런 거 어떻게 물어봐? 귀신이네? 아주 귀신이야 요즘? 응? 시력이요? 저 시력 좋은데 좋긴 좋은데 라식을 했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살짝 난시가 생겨서 멀리 볼 때 또는 뭐 운전할 때 뭐 이럴 때 그냥 껴요 안경.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비즈 말고도 집에서 해보고 싶은 거요? 일단 비즈 말고는 제가 비즈 재료를 사러 갔을 때 그런 파츠들 있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파츠들도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만들기의 연속이네. 피포 페인팅 라방이 뭐야? 피포 페인팅이 뭐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였더라? 갑자기 흑발한 이유요? 글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왜 좀 그냥 이렇게 좀 반복되는 일상에 좀 지루함과 뭔가 좀 따분함과 그런 걸 느끼면 뭔가 좀 바꿔보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바꿔봤어요. 헤어스타일 변화 주면 기분 전환도 되고. 저도 오늘 흑발해요. 흑발 추천해요. 무슨 추천이야 또. 컴백 각이라고 내가 흑발해서 무슨 파란 머리요? 파란색 머리가 파란색이 나오려면 진짜 탈색해야 되는 거 알죠? 탈색을 정말 탈색 해야 되는 거 아세요? 그냥 탈색해서는 그 파란색이 안 나와요. 초록색이 나옵니다. 왜냐?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이니까 초록색이 된다. 그래서 찐 파랑이 나오려면 내 머리는 허옇게 빼야 된다. 허옇게 빼려면 탈색을 해야 된다. You know?
보라색이요? 뭐 보라색 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색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그 노란기가 없어야 보라색이 나오니까.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염색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도움이 되라고. 염색 선배님으로서 제가. 노란기 없애려면 일단 탈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런 푸른 계열이 나온답니다. 아니면 어중어중 초록색 아니면 브라운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게 이제 파란색 그래서 욕심내서 하려면 이제 개털이 되는 거죠. 후아, 뭐 이렇게 헤어에 관한 질문이 되게 많네요. 비즈로 체리를 만들어 달라고요? 좀 어렵지 않아요, 그거? 저 비즈로 꽃 만드는 것도 겨우 알았거든요. 그래서 체리까지는 조금 무리됐어. 아, 미용실 선생님 같아요? 그럼 나 한번 바꿔보자, 이것도. 또 다른 게 있더라고. 한번 바꿔보자. 카우걸. 카우걸. 어때? 재밌다. 오랜만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요런 것도 있어요. My favorite color. Violet. 나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거 할래. 이거 해야겠다. 왜안 되는 거야, 지금? 어, 되네. 어, 필터 어디 갔니? 맥고나걸 선생님 같다고요? 아니, 필터 어디 가는 거야? 왜 없어지는 거야, 내 모자? 왜 뺏어가? 어이가 없네. 예리한방 갔냐고요? 예리한방, 보기는 했어요. 근데 또 초대를 안 해주던데, 나를? 뭐 초대를 해야지 내가 쳐들어갈 순 없으니까. 김예림. 무기력함 어떻게 없애냐고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일단 생각하게 달렸죠, 자기가. 무기력하다. 그럼 무언가에 지쳐 있다는 거야. 무언가에 지쳐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재미가 없다는 거야. 흥미가 없다는 거야. 근데 무기력하다.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움직이게 될걸? 진짜로 오늘 하루밖에 없어.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었어. 그냥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해봐요. 난 하루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도 아까울걸? 친한 친구라도 한번더 연락해서 만나고 날 위해서 무언가를 또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무기력,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하기 싫다. 아, 진짜 너무 지루하고, 아. 이럴 때는 진짜 딱 오늘 하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안 되진 않을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왜 자꾸 내 모자 뺏어가는 거야? 응?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렌즈 끼냐고요? 렌즈는 무언가 컨셉적으로 필요할 때 렌즈 착용해요. 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루살이인지 알아요? 왜 입이 없어래요? 뭔 말이야 이게? 무서워. 라식이 아프냐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미안해요. 라식은 안 아팠어요. 저는 할만했어요. 자꾸 내 모자 뺏어가네. 안 되겠다. 다시 껴야겠다. 모자야. 어머, 이건 또 뭐야? 없어지는 거야. 이 강아지 알아요? 이 강아지 되게 귀엽잖아요. 되게 힙한 강아지. 제로도 이 친구 좋아해요.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많이 와. 오늘 뭐별 딱히 뭐할 얘기가 있어서 킨 건 아니고요. 그냥 심심해서, 심심하기도 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켜봤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조금 짧게 하려고요. 한 시간 다 안 채우고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갑자기 킨 거기 때문에. 저 건강해야 된다고요? 그럼요, 건강해야죠. 나 이거 궁금해요. 저한테 영어 이름 좀 지어주세요, 여러분. 저 영어 이름 좀 지어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 영어 이름 갖고 싶어요. 원래 있는데, 원래 있긴 한데, 여러분한테 또 추천받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을까 궁금해요. 조지 부시요? 이제 그분과 제가 동명을 쓰기엔 좀 이렇게 너무 거시기하지 않나
조지부시 하라고요? 왜 자꾸 조지부시 하라는 거야? 조지고 부시는 거? 에이. 조지부시 빼고 영어 이름 좀 추천받습니다. English name 추천받아요. 영어 이름 좀 지어주세요, 여러분. 영어 이름 갖고 싶어요. 영어 이름 있으면 뭔가 외국에 갔을 때 내가 그 이름으로 얘기할래. 벨라? 벨라? 탱신아가 뭐야, 탱신아? 글로리아? 톰과 제리요. 엘리아요. 소피아 어때요? 트위티. 트위티 닮았어요. 젤티. 그레테리요. 벨리. 벨라 어울린다. 아, 이거 재밌네. 탱젤라. 왜 탱젤라야? 탱구 제로 라이브 방송 뭐 이거니? 앙드레 킴 어때요? 아 이제 그것도 제가 동명을 사용하기 좀 그래서 제리? 제리요? 저요? 저 제리라고요? 테일러. 테일러. 테일러도 사실 추천을 받았던 이름이긴 한데 이제 너무 그 유명인사와 너무 동명이지 않나. 블레어. 블레어는 이제 가십거래. 블레어가 생각이 나네요. 젤리라고 하라고요? 이름을? 퀸 나왔어, 퀸. 테레사요. 네, 제가 엄마가 되면 마더 테레사가 되겠네요. 아테나. 이거 무슨 이름을 이렇게 추천해주지? 에리카. 원래 에리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은 너무 옛날에 쓰던 이름이라서. 프리티요. 밀라요. 레이몬드요. 재밌다 되게. 엘리요. 알모니아요. 암모니아 아니지? 바이올렛. 오. 테루요. 페리카. 어디서 나온 이름들이야? 엘사요. 엘사는 좀 내가 쓰기 거시기하다. 제우스요. 막 던지지 너네. 아 진짜 웃기네. 지금 붐붐파워에서 키싱이 나와요. 붐붐파워 지금에요? 나 붐붐파워 되게 좋아하는데? 5시에 하는 거 아닌가? 키싱류가 왜 나왔지? 줄리엣이요. 아이요. 아프로디테요. 테르미온네요. 아니 그런 약간 별명스러운 거 말고 클레오파트라. 그것도 내가 너무 유명인 거야. 동명이잖아. 엠마. 태구라. 태구라 뭐야? 김구라도 아니고. 이즈리얼? 넘버원 아테나 체크 디스 아웃? 테리우스. 태자로 시작하는 거 다 뱉는 거죠, 지금. 포테이토 칩. 테레오파트라. 테슬라. 테슬라 나왔어, 테슬라. 스파테티. 테티서 하라고요? 나타샤. 아, 너무 웃기네. 테도라. 태권도 하래, 태권도. 태민이요? 그것도 너무 유명인가? 제가 동명이잖아요. 스텔라, 탱파게티. 아, 진짜 너무하시네. 스칼렛이요. 제이지요.
웃기네. 심바요? 아, 진짜. 브리트니. 브리트니요? 그것도 너무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잖아요. 캔달. 태비. 아, 왜 그래, 다들. 요즘 이름이 진짜 이래? 이런 이름 써? 좀 요즘 쓰는 이름 지어주면 안 돼요? 요즘 약간 외국에서 사용하는 이름들 좀뭐 없나? 예쁜 이름? 텔라야? 안젤리카? 약간 그거 같은데? 약간 세례명 같은데? 아유, 이제 됐어. 됐어. 이제 그만. 딱히 그 신선한 이름이 없네. 캐서린, 샬롯 이런 건 지금 엄마 시대 때 썼던 이름들이잖아. 로라요. 이것도 로사, 에나벨 이런 거다 지금 고전적인 이름들이잖아. 좀 말고 요즘 쓰는 이름들 테크놀로지? 나 진짜 아니 테로 시작하는 거다 뱉으려고 진짜. 탱카다시안이래. 샬라카둘라 매지카둘라. 타이니. 나 작다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아, 재밌다. 바비디 다부, 누구야? 나와. 튜스데이 하라고? 튜스데이, T로 시작해서? 왜? Thursday는 안 돼? 땡큐. 여기까지. 에휴. 다들 그냥 드립을 못 쳐서 안달이네, 정말. 찐으로 난 영어 이름을 원했는데. 리안나 누구야? 그것도 너무 제가 유명인가 동일 이름이잖아요. 너무 웃긴 이름이 많아.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이름은 제가 그냥 나중에 장면가한테 지을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취소하도록 할게요. 영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영어 이름 그만 추천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꺼버렸어. 이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 라이브라서 제가 갑자기 켰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드립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나타날게요. 오늘 부슬부슬 비도 오고 해서 적적하고 좀 기분이 꾸럭꾸럭해서 그래서 라이브를 켜봤고요. 여러분이랑 잠깐이나마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뭔가 소재를 가지고 라이브를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좀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뭐막 웃기려고 막 재밌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하면 좋으니까. 다들 오늘 월요일인데 한 주의 시작 잘 보내시고요. 회사가 짜증나도 일터가 힘들어도 힘내시고 힘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관둘 순 없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간 거잖아요. 그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자, 이제 각자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또 라이브 할게요. 바이. 아, 비즈 라방 해달라고 다음에. 근데 비즈 라방을 하면 진짜 나말안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 라방 하면 저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정수리만 볼 수도 있어요. 이번 주잘 보내고 다음 주쯤 라이브 한번더 할게요. 바이.